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번에 마실 음료를 정했거든요. 바로 자연안에서 나온 신제품 더 말린이라는 음료수인데요. 근데 이게 더 말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로 슈가예요. 제로 슈가의 제로 칼로리여서 이름이 더 말린이잖아요. 말린 과일을 추출해서 만든 그런 주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말린 과일은 따로 슈가 안 넣어도 좀더 당도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로 슈가하고 제로 칼로리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품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짜잔! 제품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애플망고, 복숭아, 자몽 이렇게 세 가지이고 이게 이제 제로 슈가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물 대용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짜잔! 애플망고 너무 맛있겠죠? 이게 맛이 애플망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음은 복숭아. 복숭아도 애플망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둘다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특히 보시면 여기 제로 칼로리예요. 제로. 피치 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자몽. 저는 사실 이세 가지 맛 중에 애플망고, 자몽, 피치 이렇게 순서대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먹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무슨 맛인지도 한번 봐야겠죠? 진짜 제로 칼로리라고 해서 맛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짜잔. 이게 저희 집 냉장고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먹던 제품에 비해서 이번에 말린 제품 같은 경우에 용량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크고, 이제 저는 다 제로 칼로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가끔 술 먹는 정도여가지고, 혹시 저처럼 물안 드시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물이 없거든요? 생수가? 생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안 먹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제품은 이렇게 자몽, 그리고 애플망고, 그리고 피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말린 과일을 추출해서 저온에 담아가지고 과일 본연의 상큼함은 높이고 칼로리를 낮춘 그런 과일 음료라고 해요. 진짜 리얼 과일을 건조한 그 추출물이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데일리 음료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게 비타민이 하루 권장량인 100mg이 들어가 있고요.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자몽 같은 경우에는 자몽 같은 그 신느낌보다 뭔가 희석된 자몽에이드 같은 느낌? 근데 엄청 달지 않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음료라고 해가지고 일반 주스처럼 막 진한 그런 농축액이 아니라 약간 물에 타먹는 티 같은 느낌? 근데 티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과일향은 좀 맛이 많이 나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몽 같은 경우는 달지 않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망고도 한번 먹어볼게요. 망고는 딱 먹자마자 그 진한 망고 있잖아요. 그 너무 그좀 진한 농축액 같은? 그 농축액에다가 내가 딱 진하지 않을 정도로 물을 탄맛 느낌? 근데 향이 진짜 애플망고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그래서 딱 먹는 순간, 오, 진짜 이게 확실히 주스긴 하다. 이게 진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전혀 0칼로리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맛있어요. 되게 좀 주변에 물 같은 거잘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물을 안 먹거든요. 저는 생수 이런 거안 먹고 무조건 뭐 이렇게 타서 먹거나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집에 탄산수 먹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만 이제 먹는데 그런 대용으로 먹는 분들한테 이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제로 슈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복숭아도 한번 먹어볼게요. 복숭아는 진짜 딱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뭐 복숭아 무슨 맛뭐 하면서 약간씩 뭐 5칼로리, 15칼로리 이렇게 있는 당성분 포함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바에 저는 차라리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용량이 되게 많아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ml거든요? 근데 500ml 같이 안 생겼는데 되게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립감도 좋고 운동하러 다닐 때 좀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대용으로 내가 먹고 싶거나 아니면은 나는 좀 물 잘 안 먹는데 이런 제품들 찾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